오늘 이슈는 치킨, 운동시간, 감시사회입니다. 치킨값 많이 올랐잖아요.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요새는 한 마리 2만 원 정도 하죠. 그래서 치킨 업체는 밥 좀 받냐고요?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. 주요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고 해요.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. 닭고기 가격은 떨어졌는데 광고비, 마케팅비, 배달료까지 다 포함된 이 치킨값은 내려올 생각을 안 했죠. 그런데 최근에는 선택지가 더 넓어졌잖아요. 대형마트 치킨은 한 마리에 5천 원 정도고요. 에어프라이어에 직접 튀겨 먹을 수 있는 냉동 제품도 있습니다. 게다가 편의점에서는 1인 가구를 노린 조각 치킨도 많이 팔고요. 요게 잘 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까지 나서서 편의점에 납품을 한다는데요. 그러니까 치킨집 가맹 점주들은 결국 공사와도 경쟁해야 하는 거죠. 자영업자도 소비자도 모두 힘들게 만드는 이 치킨값 더 오르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. 운동러들의 최대 고민, 식전 운동이냐 식후 운동이냐 맨날 헷갈리죠.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내가 체중을 줄이려고 운동하는지 근육을 늘리려고 운동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. 먼저 살 빼려는 분 무조건 공복에 운동하고요. 운동 후에 식사하세요. 공복은 저혈당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할 때 혈당이 아니라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거든요. 살이 슬슬 잘 빠지겠죠. 운동이 끝나면 배고프다고 바로 먹지 말고요.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세요. 이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조금만 먹어도 지방 잘 쌓이거든요. 근육을 원하는 사람은 반대입니다. 운동 두세 시간 전에 드세요.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걸로요.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의 단백질을 빼서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. 혹시 밥 먹고 나서 죄책감 든다고 바로 헬스장 고고 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. 현대인의 질병 아시죠? 역류성 식도염. 배 안에 압력이 높아져서 위산이 역류할 수 있거든요. 알고 하면 효과가 두 배. 운동 한번 해볼까요? 이 영화 촬영 없이 오직 CCTV 영상만 가지고 제작했습니다. 중국 현대미술가 쉬빙의 작품 잠자리의 눈인데요. 쉬지 않고 모든 걸 찍는 감시 카메라를 2만 8천 개의 눈을 초당 4만 번 깜빡이는 잠자리에 빗댔습니다. 한 사람이 하루 CCTV에 찍히는 횟수는 하루 평균 83회, 9초에 한 번꼴로 찍힌다는데요. 갈수록 더 많은 수의 CCTV가 더 자주 촬영하고 있습니다. 끊임없이 기록되고 통제되는 감시 사회는 현대 작가들의 주된 작품 주제이기도 합니다. 이 작품은 4개의 렌즈를 가지고 1초 간격으로 얼굴을 촬영해서 안면인식 시스템의 이미지 사용을 비판했고요. 이 작품은 한 달 동안 작가의 노트북에 남겨진 인터넷 캐시 데이터를 모아서 만들었습니다. 모두 7월 6일까지 신사동 코리아나 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. 오늘 우리는 하루 동안 몇 번이나 CCTV에 찍혔을까요? 세어보는 게 가능하긴 할까요? 일단 아파트 엘리베이터, 여기 엘리베이터, 블랙박스, 여기도 하나 있는 거 아니야? 여러분, 이 살벌한 감시사회 속에서 일사일부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구독을 하셨는지, 좋아요 눌렀는지, 댓글은 달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. 부탁해요. 내일 봐요. 안녕!